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 WRM 교육 자료에 배포된 구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후 교육대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소스에 대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웹스퀘어의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스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스튜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스튜디오로 와서 오전에 열어놨던 거는 다 닫고요. 다시금 소스 리뷰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WRM 프로젝트의 웹 컨텐츠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오전에 이웹 컨텐츠 하위의 폴더 구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자바와 관련된 부분은 MVC 패턴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셨고, 웹 컨텐츠 이하에서 UI 관련하여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패턴은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세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컨텐츠 하위의 CM 폴더는 공통 요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M 폴더 하위에서 CSS나 혹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JS 부분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스퀘어 이 WRM 프로젝트에서 Common Global과 Common Scope.js 그리고 Main.js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이 Main.js의 경우에는요, 모든 화면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스퀘어의 메인 화면인 이 CM 폴더 밑에 있는 메인 폴더 밑에 index.tab.control 그리고 index underbar w frame, index underbar window 컨테이너, 이세 가지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메인 화면 구성을 같은 화면인데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통된 로직을 뽑아놓은 부분이 바로 이 main.j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in.js는 커먼 글로벌이나 커먼 스코프처럼 모든 화면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요세 개의 인덱스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컨트롤과 그리고 W 프레임 그리고 윈도우 컨테이너 세 개의 화면을 모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헤드 탭 쪽에 있는 스크립트 영역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두 다 똑같이 이 CM 폴더 밑에 JS 폴더 밑에 있는 main.js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W 프레임 부분도 역시 아웃라인의 헤드를 통해서 이 스크립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두 다 같은 JS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in.js는 메인 구성과 관련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며, 화면 초기 로드 시에 실행해야 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메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메뉴의 레인아웃 정보를 반환하는 부분, 그리고 뭐 화면 해상도의 사이즈를 반환하는 부분, 기타 이런 메인 화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공통으로 빼서 main.js로 따로 등록을 했고요. 소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main.js로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ain.js는 여기서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모든 화면에서 공통으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부분은 Common Global과 그리고 Common Scope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Common Global 쪽은 이제 전역 변수로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시스템에 스콥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GCM 변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글로벌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정의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 Common Global 쪽에 있는 함수들은요, 개별 화면에서 직접 불러다가 쓰는 부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커먼 글로벌 쪽에 있는 함수들은 아마도 이 커먼 스코프 쪽을 통해서 호출하는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커먼 글로벌 쪽은 이쪽 GCM 쪽 함수 관련해서 개별 화면에서 불러다 쓰이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거몇 가지 빼놓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진짜 전역으로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함수들이 이 커먼 스코프 쪽에서 호출을 할 거예요. 글로벌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GCM으로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어떤 이 커먼 스코프 쪽에 사용하는 함수 내에서 전역적인 어떤 변수나 함수를 불러주는 형태로 쓸때이 GCM에 대한 부분들이 커먼 스코프.js에서 거의 사용을 했고요. 얘는 개별 화면에서 직접 불러다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메인 페이지 쪽이나 인덱스 페이지 쪽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서야 일반 업무 단위 화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 개별 화면에서 직접 불러다 쓰는 그러한 공통 함수들은 다이 커먼 스코프 쪽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먼 스코프 쪽을 보게 되시면은 몇 가지 객체들이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컷 밑에 SVM이라던가, 그리고 데이터라던가, 내려보면 STR이라던가, 자, 업무별로 파악되게 여러 가지 그러한 분류로 나누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구성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JS 소스만 일일이 계속 열어서 확인을 하시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쉽게 보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서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치된 경로를 다시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케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밑에 SP5에 보면요. 이 독스 부분을 좀더 상세히 살필 건데, 저희가 지금 이번 교육 시간에 하는 부분은 다 WRM 부분입니다. 이 WRM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서 관련한 문서를 몇 가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설명드린 이 JS 쪽에 관련된 함수에 대한 설명들,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Common API Doc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이 폴더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HTML로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HTML 파일들이요. 실행을 해보시면 웹 브라우저로 실행이 될 텐데 해당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 commonscope.js에 선언된 함수들을 HTML의 형태로 문서화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보시게 되면 이 com.data에 대한 함수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HTML 문서화 시켜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한 예제나, 그리고 파라미터 등이나, 그리고 결과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나 날짜는 데이트고요. 그 다음 H키는 단축키 관련한 요소들이고, 숫자나 서브미션이나 문자열에 대한 부분, 유틸에 대한 부분들, 즉, 챕터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요소들을요, 하나로 보시게 되었다. 하나의 완성된 HTML로 보시려면 맨 마지막에 있는 index.html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index.html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ex.html만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챕터별로 이와 같이 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쭉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나 혹은 데이트나 이건 날짜 관련한 함수들이겠죠? 그리고 기타와 관련한 웹 솔루션 연계는 EXT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작성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축키 관련한 부분,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유틸성 함수들, 이와 같이 모든 챕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클릭하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보시게 되면 일일이 JS 파일을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 보다 더 깔끔한 디자인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참조하여서 여러분들이 개발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HTML 형태로 문서로 뽑아주는 것들은요, 우리 도구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전에 보면 이 W tools라는 부분이 오전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와 같은 HTML을 만들어서 사용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이 W tool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W tools를 이용해서 Node.js 기반으로 이와 같은 HTML 문서를 뽑아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역시 관련한 문서를 보셔야 되겠죠. 그 문서 부분이 바로 여기 WRM 폴더 밑에 보면은 JS 독 생성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 JS 독을 통해서 이와 같이 JS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려서 문서화 시켜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 참조해서 넣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 더 부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통 함수들을 보다 쉽게 볼수 있는 요 HTML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를 생성하는 가이드인 JSDoc 가이드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문서를 보시겠다면, 공통 기능 정의서나 공통 요구사항 정의서 등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쓸 법한 그러한 양식대로 한번 참조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서들은 꼭 똑같이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참조적인 예시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UI 기능을 만들 때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통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러한 문서를 참조하여서 공통 기능 정의서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도 마찬가지의 기능이 될 거고요. 우리 개발자 가이드는 지금 보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WRM에 적용된 기능 목록들을 보고 싶다면 이 또한 엑셀 문서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어떠한 기능 목록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파일명도 적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들을 쫓아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WRM에 있는 문서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문서를 통해서 참조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의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Common API Docs라는 요 폴더 아래에 있는 이 index.html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통 함수의 내용들을 보다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에 대한 소개들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기능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예제 파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려진 화면들은 몇 가지 닫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는 실행된 웹브라우저에서 기능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행된 부분에서 먼저 코드 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드 관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세션이 종료돼서 다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 관리 부분, 권한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 시스템에서 쓸 법한 그러한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자가 담당하는 화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구성들은요, 대부분 비슷하게 마스터 디테일의 형태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보실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행된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이 물음표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경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UI 밑에 BM 001, M01.M.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쉽게 따라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UI 밑에 BM 밑에 여기 코드 관리 화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쪽 시스템 관리 화면들은 지금 상단 그리드를 선택하면 하단의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즉, 마스터 디테일 구조인데 이중 그리드 형태로, 그리드 두 개인 형태로 하나는 마스터 디 그리드고 하나는 디테일 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WR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클릭을 할 때마다 조회를 만약에 타거나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래쪽 하단에 이와 같은 토스트 메시지가 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토스트 메시지 띄워주는 기능을 구현하여서 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한 그러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요, 공통으로 적용돼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간략히 이 토스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게 된다면, 우리 웹스퀘어의 공통을 관리하는 공통 설정에 대한 파일 부분이 이 웹스퀘어 독스라는 부분을 웹스퀘어 컨피그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컨피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컨피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보실 때에는요. 여기 보면 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탭인 COMM, 커먼이 아니라 두 번째 커먼이 아니라 다섯 번째에 있는 COMM이라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잭션인 서브미션에 대한 정의를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서브미션이 미리 발생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게이 프리서브미션 펑션이고 다음 서브미션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을 때 발생하는 게이 콜백 서브미션 펑션입니다. 그리고 서브미션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에러 핸들러 부분을 가게 돼 있어요. 이 각각의 영역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GCM 쪽에 공통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CM 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닫았었는데. 이 GCM 쪽은 common-global.js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콜백과 관련된 함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찾아보게 되면은 해당하는 함수가 모든 서브미션에 콜백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처리는 여기 config.xml을 통해서 이와 같이 등록해서 공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컨피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진행되는 공통 개발자 교육을 들으신다면 해당하는 설정 파일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통신이 끝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이 콜백 서브미션 펑션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데이터의 값을 가져와, 통신 상태 값을 가져와서 정상인 경우에는 200에서 300 사이겠죠? 200에서 300 구간이고, 이러한 100이나 500 이상의 에러들은 에러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더 추가적으로 아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경우에 수행되는 부분 중에서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메시지 부분을 보게 되면, com의 SBM의 result 메시지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com 객체의 SBM은 요 커먼 스코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메시지를 뿌려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까처럼 화면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죠. 이러한 토스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이 본 소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om.win.showToastMessage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정의된 구현체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결국에는 GCM 쪽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GCM 쪽은 다시 Common Global 쪽에서 보실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이 정말 구현된 부분들은 GCM의 이 윈의 show toast 메시지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된 상태 값에 따라서 에러인지 성공인지 경고인지 인포창인지 구분을 해서 해당 유형에 맞게끔 그룹을 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이 다이나믹 크리에이트라는 게 객체 자체를 지금 동적으로 생성을 해줄 때 저희 웹스퀘어에서는 다이나믹 크리에이트라는 이러한 API를 씁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요 WM 푸터라는 것은 우리 구성된 웹 화면에서 하단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단 부분에 동적으로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해서요.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을 넣어서 이렇게 fade to로 지금 보여졌다 사라지게 이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 구현되어 있는지 함수를 따라가는 부분을 하나 예시로 들어드렸는데요. 특히 토스트 메시지와 같이 공통으로 구성된 부분들도 함수명으로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 컴피그부터 시작을 한 예를 한번 봤었죠. 이제는 컴피그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 화면에서 시작한 예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 공통함수가 설정되어 있던지 공통함수의 내용들은 다 커먼 스코프와 커먼 클러블 쪽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쫓아가는 그러한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웹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공통함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화면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화면 패턴이 비슷해요. 시스템 관리 쪽은. 그래서 마스터 그리드 있고 디테일 그리드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뉴 관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예시들 보시게 되면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리드긴 한데 이와 같이 접었다 펼쳤다. 트리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리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드를 드릴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드릴다운에 대한 이러한 예제 샘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 샘플을 보시고 싶다면 이 메뉴 관리에 이 물음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은 파일 경로 이와 같이 나타나죠. BM0004 M01이라고 나타나죠. 이것도 소스 파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적인 요소는 CM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인덱스나 메인이나 이런 것들, 로그인이나 다 CM에 있는데, 개별 화면의 요소는 UI 밑에다 있습니다. 그리고 펼쳐보시게 되면 이렇게 BM 쪽은 시스템 관리, HM은 인사 관리, SP 쪽은 웹스퀘어의 예제 파일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려고 했던 게이 메뉴 관리였죠? 메뉴 관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드릴다운 형태로 나타나는, 즉 트리 구조를 나타나는 걸 웹스퀘어에선 드릴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드릴다운 형태의 그리드 예시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메뉴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노드가 접혀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노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요, 항상 여기 있는 이 인풋 타입 속성을 드릴다운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된 이 depth column이라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보고 레벨을 판단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데이터의 ID명, 이 데이터 리스트에 해당하고 있는 데이터의 ID명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고, 최초에 열릴 때몇 depth까지 열리겠느냐? 이와 같이 이러한 속성들을 지정해 주셔야지만 아까 보셨던 드릴다운의 형태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웹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펼쳤을 때 이렇게 3레벨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열려진 화면들의 기준점, 얘는 1뎁스다, 2뎁스다, 3뎁스다 하는 기준점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메뉴 언더바 레벨이라는 요 항목, 요거 지정했었죠? 이 항목을 통해서 몇 뎁스인지 판단해서 화면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어떤 계층형 구조의 데이터를 나타낼 때 그리드를 이용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릴리즈 관리를 볼수 있도록 하는데요. 얘는 전형적인 마스터 디테일 구조예요. 아까 전에 코드 관리는 그리드 두 개로 마스터 디테일이 되어 있었죠. 위에도 그리드, 아래도 그리드였어요. 근데 이 릴리즈 관리는 테이블이에요, 여기 밑에가. 그래서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뀌게끔 적용되어 있는 그냥 마스터 디테일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 WRM이 릴리즈될 때마다 어떤 부분들이 수정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추가됐는지 뭐 작성일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더 추가하고 있는데 뭐다 쓰고 있진 않고 대표적인 것들 몇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파일 그룹 관리는 지금 보시게 되면 시스템이나 릴리즈 관리나 인사나 상황 관리나 여기 나와 있는 요 화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 요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릴리즈 관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요쪽에서 지금 파일을 오픈하고 있는 올려놓은 게 있나 봐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추가 상태를 통해서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두 번째에 있네요. 여기 WRM Release Note라는 걸 PDF로 이렇게 올려놨었죠? 만일 추가하려면 추가를 눌러가지고 내 로컬에 있는 파일물 추가하겠다고 추가해서 올리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에서 쓸 법한 화면이라서 이런 예시들도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릴리즈 관련해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멀티 업로드로 지금 올린 파일을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소스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05번이죠. 5번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멀티 업로드를 이용하여서 웹스퀘어에 어떤 파일들을 멀티로 올린 다음에 그리드 형태로 이와 같이 표현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요, 개별로 선택되지 않아요.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즉, 뭐다? U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UDC라는 것은요, 웹스퀘어에서요, User Defined Compon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UDC를 통해서요,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처럼 마치 등록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은 UDC는 여기 웹 컨텐츠 밑에 CM 폴더 밑에 UDC에 보면 요 파일 업로드 파일 멀티 업로드.xml이 보일 거예요. 이 파일이 UDC 파일이에요. 이 UDC 파일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인포 탭을 눌러보게 되면은 요 팔레트에 보면 항상 등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페이지 자체는 마치 하나의 모듈처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파일들 이런 부분들은 미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UDC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가 등록으로 바뀌어 있어야지만 UDC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UDC 표 파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웹스퀘어 프로젝트 WRM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웹스퀘어 설정을 한번 볼게요. 자, 웹스퀘어에서 설정 부분 중에 이 프로젝트 커먼 부분 밑에 리소스 폴더 밑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UDC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WRM 시스템에서는 CM 폴더 밑에 그리고 UDC 폴더 밑에 이와 같이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UDC로 쓸 폴더들은요, 여기서 지정한 CM 폴더 밑에 UDC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UDC로 인식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인식이 못 되었다. 다른 데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지정된 폴더, UDC로 지정된 폴더를 여기서 등록해 놓고, 물론 폴더 디렉토리를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면 좀 소스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UDC는 하나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등록된 게이 파일 멀티 업로드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UDC로 등록된 내용들은요, 이와 같이 이 컴포넌트에 보면은 이러한 컴포넌트의 기본 설정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고, 뭐 너비나 높이 조절 같은 것들도 되고, 버전 관리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이 UDC에서 사용할 속성들을 직접 정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추가 삭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속성 같은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고, 그다음 API 부분을 통해서요, 메소드를 직접 생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이 컴포넌트에 사용하는 메소드, 내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 위자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탭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이벤트도 직접 만들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기능별로 각각의 그러한 함수들이나 그리고 이벤트나 속성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정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멀티 파일을 올리고 파일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실제 서버에서 지정된 경로로 올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구현된 예시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크게 소중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요 파일 업로드, 파일 멀티 업로드는 그대로 UDC로 그냥 가져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예시들, UDC와 관련된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직접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팔레트 부분에 우리 웹스퀘어에 있는 부분 말고 UDC 부분을 내려보면 이와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UDC 파일을 만드시고요. 여기 지정된 위치에 꼭 만드셔야 되고, 만든 다음에 이 팔레트에서 이 부분을 리프레시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등록된 UDC가 여기 UDC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UDC가 생성되고, 또한 얘를 클릭하면 컴포넌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컴포넌트처럼 추가가 돼요. 이런 요소들 여러분들이 이 소스 파일을 보면서 아, UDC가 적용된 예시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와 같이 지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확 펼쳐 보이니까 각각의 웹스퀘어 화면들은요, 어떤 화면인지 내용이 표시가 돼요, 오른쪽에. 자, 이 내용이 표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요, 작성된 페이지에서 인풋 쪽에 정보를 넣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 나타나는 거는 바로 이 프로그램 명입니다. 이 프로그램 명을 꼭 넣어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이디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작성을 하고, 이 등록된 프로그램 명이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파일을 펼쳤을 때 나타나게 하려면 다시 또 설정을 보겠습니다. WRM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눌러서 프로퍼티즈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W 독스 부분을 볼게요. 웹스퀘어의 W 독스 부분을 펼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할게요. 뒷부분이 잘리니까. 자, 프로젝트의 이 설정 부분에서 WRM의 설정 부분에서 웹스퀘어의 W 독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메타 프로퍼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메타 프로퍼티를 선택해 보시면요, 여기 체크박스에 Use the Project Explorer 그리고 Label Decoration Pattern 하고 돼 있는 부분이 체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체크가 돼 있고, Meta Underbar 프로그램 네임을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등록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Project Explorer에서 프로그램 네임으로 등록된 부분들이 쫙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WRM에 적용된 부분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DC를 확인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단축키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단축키 부분은 각각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사용할 단축키를 등록해서 여기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코드 관리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단축키를 등록을 할때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키 하나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복합키 형태로 등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왜 그랬냐 하면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하고 충돌을 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합키로 지정하게끔 여기서는 WRM에서는 설정을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화면인 코드 관리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코드 관리 화면에서 만약에 요거는 싱글키로 돼 있네요. F2를 누르면 검색 버튼이 활성화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코드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직책만 제가 해볼게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르는 대신에 F2를 눌러볼게요. F2만 누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F2 직책에 해당하는 여기 조건에 맞는 걸로 조회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만약에 직위로 바꾸고 F2 또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 보통은 복합키로 설정을 하고 단일키로 쓸 때는 싱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바로 이 커먼 스코프 쪽에서 H키로 검색을 해봅니다. 이 H키 부분이 단축키와 관련된 함수들을 직접 만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와 관련된 이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웹스퀘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웹스퀘어는 단축키 기능이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다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웹스퀘어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WRM에서 사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단축키 관련한 util 함수를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단축키를 지정하는 함수부터 해당하는 단축키를 등록하고 또한
이쪽 부분에서 쇼키를 통해서 지금 등록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이 커먼 쪽에 있는 H키 요거 두 개만 보이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쪽 안쪽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GCM 쪽에 있는 함수들을 다 부르고 있어요. 이쪽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 봅니다. GCM 쪽에서도 단축키와 관련된 함수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좀더 상세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쪽은 거의 가져다가 쓰는 정도의 어떤 코딩만 되어 있고, 실제 구현체는 거의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CM 쪽 관련한 H키 이벤트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이벤트들을 뭐 넣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주고 또한 단축키 실행하는 로직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축키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토큰을 생성한다거나 혹은 등록된 단축키를 삭제하는 함수 등 이와 같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H키 관련한 부분들이 단축키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단축키는 별도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웹스퀘어에는 단축키 관련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현해 놨고, 만약 프로젝트에서 단축키 요구가 있으면 해당하는 이 WRM의 모델을 참조하셔서 개발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UDC처럼 아까 그 파일 업로드하는 UDC처럼 거의 안 고치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국어와 관련된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쪽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 다국어도 뭐 서버 다국어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클라이언트 다국어로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소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일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쪽에서 등록된 공유일이 우리 아무 데서나 뭐 날짜 관련한 거 한번 볼까요? 날짜가 나와 있는, 여기 작성일을 보면 되겠네요. 이쪽 부분에서 2024년에 공휴일 걸려있는 부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빨간색으로 나오죠? 여기 공휴일 관리에서 데이터 등록을 해놔서 이와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보니까 한글날도 10월 9일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24년 뭐 한글날 10월 9일이겠죠? 여기 개천절도 빨간색 표시, 한글날도 이렇게 빨간색 표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DB에서 이렇게 공휴일 관리하는 그러한 예제들도 나타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스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련한 소스 찾으셔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어디서 등록되고 확인하고 있는 거, 이건 DB를 이용한 거예요. 자, DB 이용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직 관리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쪽 조직 관리 부분에서 요거는 인사 시스템의 화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메뉴 관리처럼요. 요 조직 관리 부분도요. 이와 같이 드릴다운 형태로 펼쳐졌다 접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마스터 디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 조직 관리보다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 사원 관리 부분은 더 단순해 보여요. 아까보다. 이 화면은 그래도 드릴다운이라도 적용되어 있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 마스터 디테일 같은데 이 화면은요. 마스터 그리드를 더블 클릭을 아무 데서나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팝업을 호출하는 그러한 예제를 보실 때이 화면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 보면은 이게 HM 쪽이에요. 그래서 소스가 여기 UI 밑에 HM 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원 관리 부분에서 사원 관리를 팝업으로 호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 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팝업을 띄워주는 함수를 쓸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는지 여기 그리드를 보시게 되면 이벤트에서 더블클릭 이벤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더블클릭 이벤트를 받을 때 해당하는 사원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팝업을 띄워주는 화면 여기 나와 있죠. HM003 M01. 이 화면이 지금 팝업이에요. 팝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화면을 우리 공통함수인 com.in.openpop을 이용해서 띄워주고 있는데, 이 함수 확인하실 때
여기 스코프 쪽에서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 사이즈도 직접 줄수 있고, 그리고 호출하고자 하는 URL 화면과 이 옵션을 함께 주면은 이와 같이 팝업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컴 쪽에 있는 부분들에 만약에 실제 구현체가 있다면 거의 GCM 쪽에 다 있을 거예요. 팝업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실제 구현체는 이쪽에 있죠. 여기는 지금 뭐 데이터 체크하는 부분만 있고, 실제 불러주는 거는 GCM 쪽에서 또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 GCM은 화면에서 직접 GCM을 콜하지 않아요.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 다 컴객체에 있는 거를 통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CM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쪽 컴객체를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만 부르는 구조로 거의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 팝업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를 따로 안 주게 되면은 중앙에 이제 팝업의 위치를 고정하게끔 그와 같이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도 소스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쪽에 보면 이 소속이나 그리고 뭐 비밀번호 변경이나, 자, 그리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주소도 있죠. 주소 같은 것들 할때 이와 같이 팝업에서 팝업을 띄우는 예제도 나와 있어요. 이렇듯 뭐요 주소도 한번 제가 바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철산 정도로 해볼까요? 생각나는 주소가 별로 없네요. 도로명 위에 있는 불정로로 하죠. 불정로 432. 불 정도까지만 할까요? 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상세 주소 111 하고 이러한 주소 내용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을 띄워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샘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꿨는데 지금 창을 그냥 닫으려고 하니까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저장을 원래 눌러야 바뀌는데 저는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취소하고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과 관련된 샘플들을 보실 때는 이 사원 관리와 관련된 그러한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정 관리라고 해서 요 일정을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이 하나 떠요. 그래서 일정을 하나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급 교육 이렇게 쓰고요. 5급 교육이라고 쓰고 여기 7월 3일에 등록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뭐 바뀌었다. 난 7월 3일이 아니라 오늘 7월 16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색상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주황으로 한번 해보겠다 수정을 하면 이렇게 주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 이게 지금 웹스퀘어의 스케줄 캘린더거든요. 이 스케줄 캘린더를 이용해서 팝업과 연계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등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이 샘플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화면과 인사 관리 화면들을 통해서 웹스퀘어에서 구성되어 있는 샘플 예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닫고요. 이 샘플 관리를 통해서 이 샘플 화면에 있는 부분을 열어보게 되면은 아까와는 구성이 달라요. 아까는 화면이 그냥 바로 열렸는데 이 샘플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샘플명이 쭉 그리드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그 샘플들을 실행하려면 요 그리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열려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샘플 유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드 형태로 쭉 등록해 놓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다 보진 않고 여러분들이 좀잘안 봤던 내용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많이 안 해봤던 내용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약간 쉬었다가 요 샘플 화면 쪽에 있는 내용들을 구성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